자, 야구에는 점심 브런치. 안녕하세요. 저는 진행을 맡은 도상현 기자입니다. 제 옆에는 브런치의 대변인 우리 안치홍 의원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또 땀하면서 시작을 하세요. 야, 오늘 새로운 옷을 하나 입고 왔어요. 네, 아니 오늘 어떤 옷을 입고 오셨나 봤더니 여기에 또 랜더스 마크가 이렇게 또 있습니다. 이것도 우리 연고지. 네, 어떤 선수에게서 또 얻어오신 거예요, 이거? 불펜. 불펜 포수. 이거 또 굉장히 또 편해 보입니다. 어때요? 괜찮아요? 좋아요? 이 옷 하나를 네. 내 골프 잠바하고 두 개랑 바꿨어. 아 진짜로? 아 요거는 그래도 또 가는 게 있으니 또 오는 게 있었네요. 아, 네, 당근 아니에요? 아 당근 아니라고? 당근 아니야. 아 그래요? 나는 그 후배 지금도 나의 선수할 때도 있던 후배인데 지금도 있거든. 가끔 이제 그 TV 그 중계 화면에 더가웃을 비출 때 가끔씩 잡혀. 아 그래요? 머리 하얀 놈 있어요. 아 머리 하얀 놈이래. 염색 하얗게 한 그 새끼야. 아 또 그 새끼가 뭐예요? 어쨌든 지나니까. 네. 선수할 때부터 했으니까 벌써 몇 년 된 거의 한 15년 된. 진짜 오래됐네. 그 친구는 함부로 얘기하면 안 되지만 하여튼 결혼 하여튼 그래. 너무 친해. 너무 가까워. 알겠습니다. 아 좋네요. 네. 어쨌든 또 이렇게 저희 오늘 아침 방송 또 시작을 했는데 다행히도 지금 오늘 야구 할 것 같습니다. 선영님도 말씀을 하셨고 다들 무사하신가요? 또 민들레 오빠님 그리고 뭐 일기예보 또 틀렸다 얘기를 하셨는데 뭐 남부지방 뭐 포항 같은 경우에는 지금 또 피해가 좀 심각한 것 같더라고요. 이제 대부분 그래도 좀 조용하게 걱정했던 것보다는 좀 조용하게 넘어간 것 같기는 한데 저희 이제 구독하시는 분들 또 시청하시는 분들 또 피해 없으셨기를 또 바라면서 야, 잠깐만. 뭐야 또. 또 이상한 것도 아니야. 하나야지. 서영님 있었는데 지금. 예, 뭐요? 오, 탐나네. 이거 아니야, 서영님. 예, 맞아요. 맞지. 그럼 이거 때문에 내가 또 보답을 해야지. 며칠 전에 그 우리 그 변호사님이 아이디 그 뭐였니? 닉네임이. 그날 오셨을 때. 여튼 오셨어. 네. 그분이 저희 그 아카데미 20만원 선결제 해주고 가신 분이세요. 그래서 네. 이제 제가 보답하고자 저희 센터로 초청까지는 아니고 오셔라 제가 뭘 좀 드리겠다 해가지고 이제 옷을 좀 바리바리 많이 싸가지고 이제 뭐 드렸어요. 네. 그때만 너무 감사하다고 또 그다음 왜냐면 또 이렇게 오는 게 있으면 또 이렇게 그럼요. 또 그러니까 서영님은 이거 우리 이거 잘 쓰고 있잖아. 랜더스 팬인 거 내가 잘 아니까 받으면 아마 날 안아줄 만한 그럴 만한 걸로 내가 살짝 준비를 해줄게. 알겠습니다. 고3이잖아. 네. 학생이잖아. 그래 학생이에요. 그래 네. 힘내라고. 수능 열심히 봐야죠. 파이팅. 하여튼 그렇습니다. 도 기자님 뭐 깜짝 면티만 있으신 건 아니셨군요. 얘기를 하셨는데 오늘은 또 제가 또 오랜만에 또 이렇게 입고 왔는데 어쨌든 뭐 저희가 오늘 뭐 치디님 컨디션도 좋아 보이고 일기예보 또 이렇게 틀리면 하늘이 보호하심이죠. 얘기를 하셨는데 다행히도 걱정했던 것보다는 그리고 또 이렇게 좀 미디어에서 이렇게 좀 위험하다 이거 크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뭐 다들 좀 조심하시는 그렇지. 계기도 그게 되는 오히려 것 같고 차라리 그게 더 난 것 같아. 맞습니다. 보니까 어제 보니까 차가 안 막혀. 어제. 다들 조심하시느라고. 그래서 네. 그런지 운전하는데 차가 많이 생각보다 없더라고. 그래도 또 어떻게 100% 다 맞출 수가 있니? 이건 그럼요. 말도 안 돼. 네. 뭐 우리 그 후다게 우스갯소리로 얘기하잖아. 그 기상청 직원들 야유의 날 비 온다고. 이런 이 예보는 안 틀리는 게 더 좋은 예보인 것 같습니다. 도 기자님 정모 사진 안 보여영하셨는지 오른쪽 끝에 있습니다. 오른쪽 끝 테이블에 있으니까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아 그리고 저희가 오늘 또 이제 저희 이 구독자이시자 또 애청자이신 사라방님께서 저요 보이시나요? 요 샌드위치 아침 또 브런치를 이렇게 또 선물로 보내주셨습니다. 요 매실에이드거든요. 또 있어. 이거 말고 또 있어. 요것도 있고 샐러드. 하여튼 요 안에 지금 뭐 잔뜩 있습니다. 아 참 정말 감사드리고요. 이 사라방님 같은 경우는 저희 이제 정모 할 때도 부산에서 아 부산이란다 대구에서 대구에서 이제 직접 이제 올라오신 분이었는데 또 이렇게 브런치까지 또 보내주시고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또 잘 먹도록 하겠습니다. 유닝 같은 경우도 위에서 또 하나 드시고 오셨는데 저희가 또 이제 방송 끝나고 또 맛있게 잘 먹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니, 별로 맛 없어. 샐러드는 치디님이 다 드시고 오셨어요. 얘기하셨는데 뭐 맛이 없어요. 내 스타일 아니야. 아 참나 저도 이래 이거 주지 마세요 제 것만 주세요 진짜 그러니까 창규가 네 입에 안 맞나 봐요 그래서 왜 그랬대 하나만 먹었네 정말 하나만 먹었네 뭐야 약간 이거는 그 건강한 약간 그런 맛 네 사실 건강한 음식치고 그렇게 맛이 있는 건 없잖아 잘 사라방님 지난번에 샐러리캠 이야기하시면서 샐러드 드시고 싶다고 하셔가지고 건강한 맛으로 보내드렸더니 아니, 그러니까 이거는 한 조각만 먹고 저 샐러드는 다 먹었지. 샐러드님이 다 드셨고. 샐러드가 샐러드 한번 봐봐. 내용물이
진짜 어이없어. 근데 저 빵 있지. 네. 저 빵이 뭐냐 이름이. 치아바타. 그래. 네. 난 저 빵이 별로다. 아 그래. 내용물이 그게 아니라 빵이. 예, 다음부터는 하나 빼고 보내주세요. 빵이. 꽁시렁꽁시렁해요. 그래, 나는 이제 아까 이제 이것도 하나의 또 재미야. 아, 너무 감사하다. 하지만 맛이 없다. 뭐가 재밌어? 하지만 맛이 없다. 또 이게 말씀드리는 정보를 또 드리는 정보화 시대에 정보를 드리는 거 아니야. 야. 아, 저 새끼는 저걸 별로 안 좋아하는구나. 진짜 어이없어. 아실 거 아니야. 뭐 하여튼 그렇다고 합니다. 어쨌든 그래요. 여러분 오늘 저희가 사실은 이제 태풍 영향 때문에 우취 될 줄 알고 저희가 오늘 이슈 두 개를 준비했었는데 사실은 이제 이 오늘 아무래도 좀 날이 맑았기 때문에 날이 좀 개웠기 때문에 아무래도 경기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 간단하게 이 본 주제 시작하기 직전에 SSG와 또 LG 트윈스와의 경기 뭐 미리 보는 한국 시리즈다 뭐 1위 다툼 이런 얘기들이 좀 있잖아요. 좀 얘기를 좀 미리 해보고 넘어가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SSG는 이제 김광현 선수가 또 선발 투수로 나오게 되고 또 LG는 이민호 선수가 나오는데요. 형님 요거 사실은 요 2연전 사실상 이제 남은 순위 싸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경기들 아니겠습니까? 야, 진짜 이거 진짜 재밌지. 이거는 진짜 볼만하지. 직관 가야지. 야 진짜 재밌을 것 같아요. 네, 지금 현재 4경기 차 1, 2위인데요. 만약에 주중 이 LG가 두 경기를 모두 다 잡으면 두 경기 차로 또 좁혀지는 그런 상황. 최근 뭐 LG 7연승이라는 거는 또 최근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굉장히 또 기세가 좋습니다. 이민호 선수도 뭐 올 시즌 데뷔쳐서 10승을 달성하기도 했고 김광현 선수도 역시 10승 2패 1.85 이민호 선수 10승 5패 5.49입니다. 뭐 평균 자책점 좀 차이가 나긴 하죠. 내 느낌에 오늘 SSG가 지면 네. 내일도 질 것 같아. 아 기세. 하지만 확률은 SSG가 더 우세해. 뭐냐면 1승 1패만 해도 SSG는 성공한 시리즈야. 순차 그 승차가 유지가 되니까. 그렇죠. 4경기 그렇죠. 4경기로 계속 유지가 되죠. 유지가 되니까. 근데 이제 만약에 2패나 2연승하면 SSG가 2연승하면 내가 볼 때는 끝났다고 봐. 그리고 2연패를 만약에 하게 되면은. 야 이거는 진짜 이거 완전 모르겠어. 아 진짜 그러면 그때부터는 순위 싸움이 혼돈으로 그치. 또 빠져들게 그치. 된다. 근데 지금 분위기가 약간 SSG가 걱정하는 거는 팀 경기력이 많이 떨어져 있는 거. 맞아요. 최근에 좀 많이 그 이기는 경기가 없다는 거. 뭐 반대 이제 상대하는 LG는 지금 연승 지금 계속 달리고 있고. 그렇죠. 투타 밸런스 완벽하고. 근데 과연 어제 그 하루 휴식이. 어느 팀한테 얼마나 큰 선물이 될지. 아, 그러네. 나는 오히려 좀 부진했던 SSG 쪽이 오히려 어제 휴식이 더 크다고 봐. 반대할 LG는 수 있는 지금 얘기다. 그냥 힘들어도 계속 갔어야 되는데 그건 근데 어쩔 수 없잖아. 월요일 휴식일이니까.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흐름이 살짝 뭐 끊긴 게 끊겼다기보다는 하여튼 그게 좀 아쉽죠. 쉬어간 게 아쉽다. 그렇습니다. 지금 뭐 말씀하신 것처럼 SSG 같은 경우는 가장 큰 문제, 가장 큰 걱정거리라고 한다면 역시 좀 타선의 침묵일 것 같아요. 지금 최주환 선수 혼자서만 지금 좀 잘 살아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렇게 부진하다가 이제 8월 이후로 3할 4푼 5리 3홈런 12타점 혼자서 좀 타선을 책임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한유섬 선수도 부진하고 뭐 이재원 선수 마찬가지고 최지훈, 박성환 많이 지금 떨어졌어. 이제 조금 떨어진 느낌이 좀 있거든. 네. 그래서 이 선수들이 좀 살아나야 되는데 결국은 본인들이 해결을 해야 될 문제인 것 같아. 그리고 그동안에 또 한 번은 내가 그러잖아. 뭔가 좀 막히거나 뭐 하고 있으면 하늘을 좀 이렇게 딱 보라고. 네네. 천천히. 그동안 너무 잘해왔고 너무 달려왔고 네. 한 번은 이제 좀 고속도로 휴게소 들려서 기름도 좀 넣어줘야 되고 좀 똥도 좀 싸야 되고 좀 하잖아. 그렇게 한번 쉬어가는 네. 뭐 그렇게 생각을 해야 그동안 정말 너무나도 잘해왔기 때문에 뭐라고 할 수 있는 만약에 지금부터 계속 부진하더라도 뭐라고 할 수 있는 건 아니야. 그래서 그렇죠. 또 안 돼. 그동안 너무 잘해왔으니까. 맞습니다. 지금 뭐 장 과장님 어차피 LG는 잃을 게 없다. 물 들어올 때 노 젓는 거지. 또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LG 같은 경우는 이제 7연승 기간에 또 문보경 선수 또 굉장히 잘 쳐줬고 또 최은성이나 오지환, 박혜민 이 주축 타자들이 모두 다 상승세를 그렸던 것도 또 이제 승리의 원인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두 팀의 지금 이 맞대결이 사실상 가장 큰 관심사 아니겠습니까? 이 남은 시즌을 좌지우지할 수 있고 LG 트윈스 같은 경우 이제 경기 수도 조금 많이 남은 상황이라 가지고 SSG가 요 2연전에는 진짜 총력전을 좀 다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 좀 개인적으로 드네요. 맞습니다. 뭐 지금 뭐
여유 부릴 때가 아니에요. 네, 올인해야지 뭐 지금은. 저는 글쎄 오늘 하여튼 오늘 경기가 두 팀한테 너무 중요해. 내일은 뭐 내일이고 오늘 경기가. LG는 오늘 이기면 이제 야, 세 게임이다. 야, 내일만 딱 잡자. 진짜. 그럼 이제 두 게임 되는 거고. 이제 SSG는 이제 오늘 만약에 딱 이기면 이제 다섯 게임 잘 벌어지지. 네. 그러니까 지금 뭐 나루토님 그래도 중요한 게임에서는 에이스 김광현이 해내지 않을까요? 또 이런 얘기 하셨습니다. 이게 또 이제 에이스를 향한 또 기대죠. 확률과 기대감이 높다는 거죠. 네. 경기는 해봐야 아는 거지만 그 김광현 선수가 마찬가지로 시즌 초반에 비해서 최근에는 조금 그 맞아 나가는 타구들도 좀 늘어나고 있고 그러니까 과연 LG 타자들을 어떻게 압도할 수가 있을지 오늘 또 준비를 또 분명히 많이 했을 거예요. 반대로 LG도 마찬가지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네. 오늘 직관 가야겠다. 오늘 이제 추신수 선수 오늘 복귀한다고 또 스티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SSG 같은 경우에도 진짜 전력으로 또 LG 트윈스와 또 좋은 경기가 좀 기대가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오늘 경기 정말 좀 기대가 되는 그런 상황 저희가 또 나중에 또 다뤄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 이제 첫 번째 주제 한번 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양의지 선수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양의지? 네네. 양의지 선수가 또 이제 올 시즌 끝나고 이제 FA가 되지 않습니까? 뭐 KBO 리그 다들 아시다시피 이제 포수의 중요성이 굉장히 또 큰 리그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역대 포수 계보 뭐 이만수 선수, 박경환 선수, 또 짐가병 선수 뭐 여러 선수들이 또 많이 있지 않 명포수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또 그들이 몸담고 있었던 팀, 뭐 왕조를 세웠었던 팀이니만큼 지금 뭐 이 양의지 선수를 데려가는 팀이 진짜 전력 상승에 있어서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는 뭐 누구나 할 수 있는 그런 얘기인 것 같은데 다들 뭐 아시다시피 양의지 선수 전반기 내내 코로나로 굉장히 고통받다가 휘두르다가 후반기에 들어 굉장히 좀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맹타를 왜 빼? 맹타를 또 휘두르고 있는데요. 네. 특히 이제 8월 이후에만 3할 8푼 9리 6홈런 22타점 타율 1위라고 합니다. 역시 뭐 클래스는 어디 가지 않는다. 뭘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양의지 선수의 행선지 또 어디가 될까 또 저희가 한번 또 짚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죠. NC에 남지 않을까 하는데요. 나는 그래도 NC가 보면은 잡고자 하는 선수한테는 정말 파격적으로 제안을 하지. 그렇죠. 조건을. 양의지 선수 처음에 이제 영입할 때도 그랬고 아마 지금은 NC가 놓치면 안 되는 게 이게 자연스럽게 그 김형준 선수의 그 제대 시기와 네. 양의지 선수의 FA 기간이 이제 약간 종료가 되는 맞물린 뭐 이런 걸 계산해서 김형준을 또 군대를 딱 보내서 이제 군 문제를 해결시켰는데 네. 얘가 이 선수가 또 부상 때문에 이제 내년 언제부터 또 복귀가 될지도 몰라. 그러니까 이제 뭐 어떻게 보면 이제 현장에서는 뭐 그런 얘기 하지 뭐 양이지 뭐 몸값 뭐 자동으로 막 올라가고 있다. 왜냐하면 김태군도 빠졌지. 그렇죠. 김영준이 없. 그럼 진짜 양이지 없이는 어떻게? 해? NC 입장에서는 진짜 대체자가 없어. 아예 없어. 그러니까 뭐 반드시 잡아야 되고 또 반대로 또 이제 타 팀에서 사실은 뭐 양의지 정도 급이면은 데려갈 만하지. 네. 나성범도 결국 돈 싸움에서 졌잖아 NC가. 네. 그 이상은 안 하잖아. 근데 기아가 또 파격적으로 그냥 150억 그냥 딱 질러버리잖아. 그러니까 양의지 선수도 분명히 다른 쪽에 오퍼가 더 좋은 조건의 오퍼가 들어올 거예요. 네. 근데 이제 뭐 양의지 선수는 아, 난 이제 뭐 돈보다는. 그러니까 뛰고 있던 원소속 팀을 선택을 하겠다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고 여튼 올해 포수들은 인기가 많을 것 같아. 왜냐면은 특히 롯데 같은 경우 나는 솔직히 한화도 마찬가지라고 원래 생각했는데 뭐 최재현 선수를 잡았으니까 그렇죠. 포수가 약한 팀들이 확실히 불안해. 그건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지금 뭐 양의지 선수도 얘기를 해주셨고 지금 이제 포수 FA 박세혁 선수, 뭐 유강남 선수, 박동원 선수도 있고 사실은 뭐 이제 SSG 이지원 선수도 지금 이제 FA인데 왜 파란색 안 쳐놨냐 뭐 이런 얘기 지금 채팅창에 있기는 한데 그러게 왜 안 쳤어? 뭐 어쨌든 뭐 그렇습니다. NC 같은 경우에도 지금 뭐 채팅창 보니까 그래도 좀 이제 나이가 있어서 걱정되지 않냐라는 또 의견이 있어요. 위원님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양의지 선수 에이징 커브 뭐 이런 얘기 이제 채팅창에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지. 근데 원래 이렇게 그 저 특급 선수들 보면은 네. S급 선수들 보면 한 해만 못해도 무슨 뭐 에이징 거부다 뭐다 뭐 그쵸. 맨날 그 얘기 나와 뭐 노쇠화다 이런 얘기 나오죠. 맨날 그 얘기 나오거든. 그거는 이제 뭐 꼬리표처럼 뭐 따라다니는 거야. 어쩔 수 없어. 근데
적어도 2, 3년 이상은 충분히 하지 않겠습니까? 양희 선수가? 난 충분하다고 봐. 올해는 진짜 진짜 부진한 거지. 올해는 이거는 일시적인 거고 내년 되면 다시 원래 모습 나는 돌아올 수 있다고 봅니다. 어쨌든 뭐 후반기에 다시 살아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뭐 희망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이제 87년생이기 때문에 이제 뭐 포수로서는 뭐 1, 2년 정도만 뭐 뛸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도 있기는 합니다만 어쨌든 이 양의지 선수만큼 지금 이제 매력적인 FA 이 포수 매물은 뭐 없다 이렇게 봐도 뭐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또 게다가 이 에이전시 얘기도 지금 채팅창에서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이제 에이전시가 좀 뭐라고 해야 될까? 아, 여러 선수를 또 가지고 있다 보니까 좀 이제 선수들 몸값을 올리는데 전략을 세우는데 또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얘기를 또 그렇죠. 많이 나오고 있고 그렇겠죠. 충분히 그렇죠. 네. 원래 다 그 선수들 가지고 다 이제 뭐 오퍼하고 뭐 오퍼도 받고 하니까 유리하죠 진짜. 유리할 수밖에 없네. 그쪽은. 그렇습니다. 네. 지금 뭐 이제 만약에 누구 하나가 옮겨야지만 연쇄 이동이 되겠죠. 이런 얘기를 또 해 주셨습니다. 뭐 양의지라든지 혹은 이제 유강남 선수 이렇게 좀 팀에서 절대적인 비중을 가지고 있는 선수들이 이적을 해야지만 또 그 자리를 메우기 위해서 다른 선수도 영입을 하고 뭐 이러는 경우가 좀 있겠죠. 지금 이제 위에 용철 PD가 이거 SDSG 이재현 선수 안 친 거 이거 의도한 거예요? 실수예요? 뭐 그렇다고 합니다. 네. LG는 유강남, 최은성 둘 다 잡는 게 목표다. 뭐 이런 얘기를 또 해주셨는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지금 롯데자이언츠 역시 포수 보강이 가장 절실한 팀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이제 성민규 단장 저희가 어저께 다뤄드렸지만 재계약을 했잖아요. 이제 무슨 수를 써서라도 좀 결과를 보여줘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하는데 영입할까요, 괜히? 누구? 포수. 어디? 롯데. 뭘 들으시는 거예요 지금? 아니 이거 계속 이거 양이지 이것 때문에 자꾸 이거 보다가. 네. 잡아요. 잡아야지. 말 뭐 당연한 거지. 네. 왜 자꾸 이게 당연한 그거를 해? 몰라 나도. 너도 모르지. 네. 당연한 그래. 거지 그러면은 네. 롯데는 어제인가 우리 그때도 얘기하지 않았냐? 맞아요. 롯데는 포수뿐만이 아니라 추가 영입이 절대적인 팀이니까 전력 보강이 만약에 옵시즌 때 안 되면은 내년에도 불보듯 뻔해요. 뻔해. 왜냐면 뭐 주축인 이대호도 빠져나가고 없는 살림에 다 빠져나가고 있는데 그쵸. 이걸 예를 들어 뭐 두산하고 비교를 해서는 또 안 되지. 이거는 그러니까 뭐 포수뿐만이 아니라 이번에는 무슨 리빌딩 얘기 롯데 당분간 하지 말고 그쵸. 하지 말고 진짜 전력 보강 해야 돼. FA 선수들 진짜 잡아야 돼. 이 위원님이 생각하는 이 양의지 선수의 매력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양의지 선수는 일단 공격력을 갖춘 선수. 수비는 내가 볼 때 포수의 수비는 무슨 뭐 볼배압은 뭐 특히 정답 없는 거고 네. 그리고 도루 저지율 이거는 도루 저지율의 지분은 80%가 저기야 투수야 킥모션 느리면 뭐 무조건 다 살지 그러니까 이닝 소화 내가 생각할 때 좋은 포수일수록 이닝 소화가 많아야 되고 그리고 역시나 요즘 현대야구는 공격력을 갖춘 선수들 수비의 가장 중요성이 나타나는 유격수 포수 요 두 포지션에서 공격력을 갖추게 되면 진짜 S급으로 그냥 확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양의지는 좋은 공격력을 가지고 있는 게 나한테는 굉장히 큰 매력이라고 봐. 아 그렇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만약에 양의지 선수를 FA로 영입한다면 무조건 우승할 것 같은 팀 뭐 이렇게 얘기 나왔는데 저는 사실 이제 채팅창에도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뭐 이제 SSG 이재원 선수나 이제 김민식 선수 포수로서는 조금 우승을 노리기 어려운 게 아니냐. 지금 뭐 이제 이미 1등을 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이제 뭐 양의지 선수까지 영입하면 이제 완전체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들도 지금 채팅창에 있습니다. 뭐 당연히 SSG. 라고 생각하세요? 어때요? SSG, LG. LG. LG는 유강남 선수 있잖아요. 유강남보다 양의지가 훨씬 잘하는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살 수 있다면은 물론 뭐 그건 뭐 현실적으로 당연히 어렵겠지만 뭐 양의지를 보강해서 우승 니가 얘기했잖아. 우승할 수 있는 팀 그 두 팀이야. 나머지는 우승을 할 수 없어. 아 양의지가 들어온다고 해서 양의지가 들어갔을 때 우승을 할 수 있는 팀은 그 두 팀이야. LG하고 SSG. 그러니까 질문이 정확해야 돼 질문이 지금 그러네. 그거 아니야 네네. 우승할 수 있는 팀. 그러니까 이제 이 좀 뭐라 해야 될까 이 중위권 팀 있잖아요 이제 뭐 몇 강 말고 이제 몇 중 이 중위권 팀들이 양의지를 영입한다고 해서 이제 우승 도전할 수 있는 팀은 없냐는 네. 얘기죠. 야구 혼자 하는 거 아니야. 절대 아니라니까. 혼자 잘하면 뭐해. 나머지 8명이 뭐 깽판 치면 뭐. 아니 뭐 그렇죠. 당연한 거야 당연한 거야. 근데
잘하는 팀일수록 뭔가 아쉬운 게 하나 꼭 있어. 네. 꼭 있어. 근데 그게 그것만 좀 채워지면 야 이건 진짜 천하무적이다. 이런 느낌 들거든. 아마 용철이도 그런 생각 할 거야. 많은 뭐 전력 보강 이루어지면은 좋겠지만 그중에서 진짜 양의지가 탁 들어왔다고 생각해봐. 뭐 그렇지, 그렇지 용철아. 그렇습니다. 맞잖아. 지금 뭐 저는 쓰기 양의지를 데려왔으면 하고 기도메탈을 돌려보아요. 꽃별님이 또 얘기를 하셨고 SSG 팬분들 애초에 이전 선수에게 그 정도 주고 FA 잡을 거였으면 양의지를 사왔어야 한다. 또 이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만큼 좀 지금 SSG 팬분들도 전력 보강에 대한 의지가 굉장히 좀 강력하신 것 같습니다. 그만큼 이제 매력적인 선수라는 뜻도 되고 NC도. 양의지 선수 놓치면 대안이 없기 때문에 또 이 양의지 선수 쟁탈전은 또 오프시즌 굉장히 좀 재미있지 않을까. 누가 먼저 제일 계약할 것 같아요? 저 포수들 중에서요? 포수 중에 아무래도 최대호가 계약을 해야지 다른 선수들이 또 연쇄 이동을 하든 아니면 또 최대호를 놓친 팀들이 움직이든 뭐 하지 않을까요? 저는 양의지 선수가 제일 양의지가 제일 먼저 이적을 해버리는 게 사실은 스토브리그 기간 제일 재밌지. 맞아요. 제일 재밌지. 그럼 결국은 이제 뭐 예를 들어 두산이 다시 재영입을 했어. 오. 양의지는 이제 박세혁 가야지. 박세혁 선수는 또 딴 데로 가는 거고. 가야지. 어딘가로 가야지. NC는 또 박세혁을 원치 않아. 그러면은 뭐 유강남을 원해. 다른 선수를 또 영입할 수 있고. 유강남을 이제 NC가 영입을 하고 그럼 이제 포스트 자리 한 비잖아. LG는 그럼 또 이제. 그럼 이제 뭐 박세혁이 될지 뭐 이재원이 될지. 연쇄 이동이 일어난다는 얘기죠. 그럼. 네. 그래서 그러면 재미지. 팬들은 피가 마르겠지만 왜 쟤를 안 잡았냐 왜 놓쳤냐 하면서 근데 사실 그 다양한 이동이 가장 재미는 있어요. 맞아요. 네. 슈퍼리그가 지난 뭐 FA 시장 때도 어쨌든 뭐 프랜차이즈 스타일 줄 알았던 선수들이 이적하면서 좀 재미가 있었던 만큼 이번 스토브리그도 굉장히 좀 기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뭐 저희 또 채팅창 잠깐 또 소화를 하면서 또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한 명이라도 이동을 해야 연쇄 이동이 된다. 꽃별님도 얘기를 하셨고 이 두산 베어스가 과연 또 이제 박세혁 선수 어쨌든 또 내부 FA 아니겠습니까? 얘 잡을 것인가 말 것인가? 잡아야지. 뭐 이런 얘기가 좀 있어요. 야, 뭐. 돈이 없어서 그럼 저 쟤네 다 실패야 지금 김재환 정수빈 또 한 명 또 누구야 허경민 허경민 뭐 그렇다 치고 정수빈은 뭐 냉정하게 그렇게 얘기하면 먹튀지 김재환하고 얼마야 둘이 합쳐서 거의 200억인데 그쵸. 그러니까 돈이 없다는 건 두 선수한테 이미 뭐 허경민은 7년 계약을 해줬지 그쵸. 정수빈 6년 해줬지 김재환은 뭐 얼마 115억 돈이 왜 없어? 아 돈은 부산이. 있다 그래. 당연하지. 맞습니다. 당연하죠. 용병 포수 외국인 선수 포수는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또 하리모토님 질문하셨는데 용병 외국인 포수가 들어오면 다 바뀌어요. 모든 사인이 다 바뀌어. 그리고 그렇게 되면은 그 선수 하나 때문에 나머지 선수들이 힘들어져. 그러니까 이제 투수랑 또 소통을 해야 되는 포지션이기 그렇지. 때문에 아무래도 포수는 좀 외국인 선수가 들어오기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뭐 박동원 선수 이제 기아에서 잡지 않을까요? 나루토님이 또 이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어때요? 박동원 선수와 기아 타이거즈와의 궁합 이원님은 지금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기아는 그것까지도 다 생각을 해가지고 영입을 한 거지 트레이드가 된 거지. 내가 볼 때는 기아가 되게 괜찮았지 괜찮은 거지. 왜냐면은 키움 소속인 선수를 FA로 영입을 하려면 또 보상금도 또 내야 되고 그렇죠. 보상 선수들도 어차피 줘야 되고. 뭐 이러니까 내가 볼 때 그게 그거야. 김태희 선수 갔잖아. 네. 가면서 뭐 다 정리된 거지 뭐 그렇게 되면 나는 기아가 발빠르게 잘 움직인 것 같아. 아 그렇습니다. 이 그 FA까지도 염두에 둔 트레이드 영입이었기 때문에 뭐 그런 말씀 또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잡을 게 아니었으면 그만한 출혈하고 트레이드할 필요가 없다. 민들레 오빠님 잘 짚어주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희 이제 두 번째 주제 오늘 뭐 이제 메인 이 네이버에 또 메인으로 이제 걸린 것 같은데 이 레전드 40 지금 이제 40주년을 맞아서 이 40명의 레전드를 또 선정하는 그 자리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이제 정근우 선수가 또 뽑히게 됐습니다. 뭐 이루 역대로 보더라도 정말 이제 엄청난 기록을 세운 선수죠. 이 시상식 정근우 선수의 시상식이 구단이 아닌 KBO 주관으로 진행될 예정이래요. 사실 이 행사는 이 KBO가 레전드 40 시상식과 관련해서 해당 구단들의 시상식 개최 의사를 물어보는데 SSG와 한화 그리고 LG 모두 현재 정근우 선수 시상식 개최 계획이 없는 것으로 또 확인이 됐다고 합니다. 이게 진짜
근데 너무 속상하겠다. 아, 그러니까 이제 한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근우 선수 우리 원클럽맨이 아니라고 또 이제 밝혔다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또 이제 보니까 뭐 정민철 선수 이 선수 시절에 또 워낙에 큰 업적을 남겼죠. 여기 뭐 김태균 선수라든지 다른 이제 이 시상식을 해줘야 될 만한 선수들이 일단 한화 같은 경우에는 너무 많기는 하더라고요. 이제 그래서 조금 고사 의사를 밝혔고 또 정근우 구단 뭐 LG 같은 경우도 1년밖에 뛰지 그렇지. 않은 구단이기 때문에 좀 쉽지 않고 SSG, LG 모두 다 시상식 개최 계획이 없다. 라고 또 얘기를 했는데 뭐 정리하자면 SSG 입장에서 뭐 SK 이미지 떼버리고 싶다라는 뭐 뜻일 수도 있겠고 혹은 이제 사실 정근우 선수가 제가 이제 알기로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제 FA 나갈 때 하나로 이적할 때에 조금 구단과 마찰이 좀 있었다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이제 그것 때문에 조금 꺼려지는 분위기도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뭐 그렇습니다. 하나 입장에서는 뭐 준선 성적 거뒀지만 하나 레전드라고 하기도 조금 모호하고 뭐 여기에 송진우, 장종훈, 구대성, 정민철 뭐 이런 선수의 사이에 또 이제 정근우 선수를 또 끼우기에는 또 구단 이미지랑 좀 안 맞는 그런 부분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이제 통산 성적 쭉 나오고 있는데 굳이 따지자면 어느 팀의 색깔이 가장 가깝다. 뭐 이거는 뭐 답이 정해져 있는 내용인 것 같긴 합니다만 뭐 어쨌든 SK 아니면 한화에서 해줘야 되는데 한화는 안 한다고 하고 SK도 안 한다는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러니까 LG는, 굳이 따지면 어디 이미지가 더 세냐는 얘기죠. 아, 나는 SK 이미지가 더 강하지. 더 많은 경기를 또 소화를 했고 SK에서 이제 선수생활 시작을 했으니까. 네. 야 저런 그 대단한 업적을 남긴 선수가 구단들이 다 지금 약간 피하는 거잖아. 그지? 뭐 여러 가지 이유로 뭐 구단도 뭐 사정들이 있겠지만 이게 얼마나 안타까워. 소속팀이 없는 거 아니야 지금. 정말 큰 상을 좀 시상을 하고 그런 자리를 마련하고 있는데. 네. 야, 진짜 정말 이거는 정말 뭐 어디서 들어보지도 못했고 뭐 이런 경험도 없고 속 시원한 답을 내리기가 참 어렵네. 근데 나 같으면은 내가 KBO 직원이면은 SK를 아 SSG를 가겠어. 근데 또 팀도 또 바뀌었어 그 당시에. 그렇죠. 네. 팀도 바뀌었단 말이야. 그건 옛날 SK 정근우지 SSG 정근우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할 말이 없는 거고. 그렇죠. 하나는 또 중간 팀이니까 물론 뭐 FA로 이적을 해서 하나에서도 많은 시간을 보내기는 했지만 그쵸. 성적도 좋고. 글쎄 이거 뽑히기는 했는데 KBO도 이거는 예상을 못했던 것 같아. 나도 예상 못했다. 그러게요. 이렇게 나올 네. 줄은. 그러니까 SK 같은 경우는 이제 SSG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현재 수뇌부 진짜 이제 최상위 수뇌부 있지 않습니까? 뭐 사장 쪽 뭐 이런 VIP들 VIP 쪽이 과거에 이제 정근우 선수 FA 협상 당시 때 진짜로 그 실무진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이제 안 좋은 감정이 아직도 남아 있는 게 아니냐라는 이제 얘기들을 또 쉽사리 볼 수가 있는데 이 이적하는 거, 그 FA로 이적하는 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선수들에게 좀 원클럽맨의 의미가 그래도 확실히 이런 은퇴하고 나서 뭐 이런 이제 시상식이라든지 뭐 은퇴식이라든지 이런 걸 할 때는 굉장히 좀 크게 다가오는 것 같기는 해요. 맞아요, 그런 것 같아요. 그 당시는 못 느끼지, 못 느끼지. 이제 본인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팀한테 가는 거지. 하지만 이제 은퇴 이후에 이럴 때 보면은 또 생각이 날 것 같아. 오늘 딱. 오늘 잘 나왔네 이게.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이제 돈이 문제가 아니죠. 아트 에이전시님 말씀처럼 구단에서는 뭐 돈이 문제가 아니다. 이거 시상식 하는데 사실 뭐 얼마 들겠습니까? 그렇지. 그게 문제가 아니고 팬들 그리고 이제 구단과의 반감이 좀 심해서 이게 굳이 또 SK가 긁어부스럼을 만들지 않으려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데 결국에는 이제 팬심 따라 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른 팬분들 특히 이제 9개 구단 팬분들이 보시기에는 SK 정근우의 이미지가 강하시겠지만 SK 팬분들이 원하시지 않는 그런 은퇴 뭐 기념 혹은 이제 뭐 시상식 이런 거를 또 챙겨줘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네요. 위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난 진짜 솔직히 모르겠어. 나는 잘 모르겠어.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그렇다고 뭐 팬들이 모여가지고 해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어느 구단이 다 좀 양보라고 하는 표현도 좀 그렇고 뭐 포스트 시즌에서 한다는 것 같기는 하더라고요. 어쨌든 KBO 주관으로 또 시상식을 하겠다라고 이제 얘기가 나오고는 있는데 뭐 정근우 선수 외에도 뭐 백인천 이제 전 감독 그리고 이제 정민태 코치도 이제 KBO 주관으로 또 이제 소화를 한다라는 얘기는 일단 있습니다. 아 어렵다. 난 잘 모르겠다 진짜. 어떻게 답을 해줘야 될지. 아 SK가 해주면 제일 좋아 나는. 내 생각은 SSG가 그럼 제일 좋을 것 같아. 왜 이렇게 조용해? 왜 이렇게 끝이에요?
야, 몰라 이거 뭐 어떻게 대답을 해 이거를. 내가 지금 이걸 가지고 얘기를 해도 모든 게 다 답 같기도 하고 오답 네. 같기도 한 얘기들이야 전부 다. 그렇잖아 하나 다 안 하 서로 안 하겠다고 하는데. 그쵸. 왜 멀리서 어 저 새끼 지가 뭔데 저기서 뭘 이래라 저래라. 하긴 뭐 그것도 그렇다. 거지 안 네. 안 한다고 얘기를 한 거 아니야. 네, 네. 그렇지. 난 우리는 안 해. 하기 싫어 이거 아니야 그냥 딱 잘라서 얘기하면 돌려서 무슨 뭐 얘기했겠지 어 뭐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하면서 당연히 잘 얘기 안 하겠다는 거 싫어 아니 싫겠다고 하는데 뭐 그렇지 하긴 그렇다 어. 네. 이 스팬이지만 정군은 우리 팀 있을 때 해줄 것 다 해주는데 계속 남았으면 영구 결번도 해줬을 텐데 그게 아쉬워요 역시 프로는 돈 많이 주는 구단으로 있으면 구단이 있으면 그쪽으로 가는 것도 맞지만 이런 부분은 좀 아쉽다라고 이제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이게 이 또 진짜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은퇴하고 나서 이 원 소속팀 혹은 이제 원 클럽맨에 대한 또 가치가 또 중요한 것 같기도 하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드는 것 같네요. 네. 그래야 욕도 덜 먹어. 보면은 나 봐봐. 저 LG 뭐 한다고 하면 SSG 그냥 아. 달려들잖아. 그래. 또 여기 또 얘기하면 또 저기 어? 전자에서 또 달려들고 그렇다고 하네요. 네. 근데 했으면은 구단 이미지가 더 좋아지는 거 아닌가요? 왜 다들 안 하려고 하죠? 돈이 많이 드는 것도 아닌데 그 아예 결국에는 팬들도 사실 원하지 않는다는 게 제일 큰 것 같아요. 뭐 이제 하나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뭐 하나에서 잘해주지 않았다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다른 선수들도 이미 진짜 이제 하나 이미지가 더 강한 선수들도 또 해줘야 되는 상황이라 가지고 근데 또 그런 거 있어. SK 입장에서 만약에 이걸 SK가 하고 싶어, 그럼 한화에 문의를 하지. 당연히 해야지. 한화랑 여기랑 같이 뛰었는데 우리가 좀 하고 싶습니다. 했는데 그럼 한화 쪽에서는 뭐 굳이 꼭 해야 되겠습니까? 불편합니다. 뭐 이렇게 얘기가 돼. 어떤 얘기는 오고 갔을 거야. 세 구단이 다. 아, 그쵸, 아니, 다 LG는 LG는 빼더라도 SK랑 한화, 그러니까 SSG랑 한화는 얘기는 분명히 이제 실무진들이 얘기는 오고 갔을 거야. 할 거예요. 그러면 저희가 왜 해요? 그러면 저희도 조금 이러면서 이제 KU로 넘어간 게 아닐까라는 생각 좀 드는데. 그럴 지금 수도 있어. 그러네요. 지금 점중이님도 팬들이 또 그렇구나 얘기를 하셨고 박지윤님 팬들 입장에서는 정근우 선수가 SK 버리고 간 이미지가 있어서 그리고 라가레스님께서도 정근우 선수 팀 옮기는 게 한몫한 거다. 아트 에이전시님. 돈이 문제가 아니라 감정의 문제죠. 또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걸 보니까 그러니 더 원클럽맨 프랜차이즈 스타의 가치가 있는 거지요. 류고고님 잘 짚어주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은 좀 선수들이 앞으로 뭐 이적할 때 이런 부분도 좀 생각을 해서 웬만하면 그리고 또 이제 금액 차이가 막 그렇게 크지 않다면 원소속 팀에 남는 것도 저는 충분히 가치가 있을 것 같아요. No. 아니에요? No. 절대 아니야. 왜요? 이거 시상식 하면은 얼마 받아? 그건 뭐 이제 뭐 그지 네. 없어 없죠 그거야. 근데 만약에 한 5억 차이야. 네. 100억 선수야. 네. 총액이 100억이냐 105억이냐. 그럼 선수들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5억을 어디서 벌 수 있는데 5억을. 100억도 큰데? 그거 5억 그래도 5억? 5억 코치 생활 10년 해야 돼. 아. 그 돈은 10년 동안 코치하면서 벌 돈인데 그걸 당연하다니까 선수들이. 이해해야 돼. 나는 이해된다니까 충분히. 선수 입장에서는. 당연하지. 다 노후를 생각을 하면은 이해해야 돼. 그리고 전적으로 뭐 선수의 선택인데 그걸 갖고 뭐 비난할 필요도 없고. 그러니까 선수들이 지금 이제 선수들은 또 어떨지 모르겠지만 전에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선수들이 많았지. 진짜 많았지. 아 그러게요. 지금 그래서 이제 이 댓글창에 이 건우파파님, 박용택 선수는 또 안 그랬다. 그러니까 박용택 선수가 그래서 또 이제 LG 팬분들이 은퇴하실 때 좀 미안한 점도 있고 또 이제 더 많은 사랑을 받았고 네. 앞으로도 맞아요. 마찬가지고. 포기한 게 뭐 대충 얘기 들어보니까 몇십억 선은 또 되더라고요. 아 그럼 몇십억? 네. 뭐 몇십억이 됐던 뭐가 됐던. 근데 용택이는 저래가지고 지금 잘 된 케이스니까 나와서 속 시원하게 얘기할 수가 있는데 그 누나 이런 애들 말 못해. 그러게요. 말 못한다니까 당연히 그거는. 나는 그 누의 선택이 전혀 틀리지 않다고 봐. 그리고 지금 이건 문제도 아니지. 이 건을 가지고 서로 미루는 것도 나는 이해돼. 구단 입장도 이해되고 이해가 돼. 팬분들도 좀 꺼려하시는 거 저는 사실 좀 이해가 돼요. 어쨌든 이제 감정적인 문제라는 말씀이 굉장히 공감이 가는데 어쨌든 정말 이 정근우 선수 이
KBO 리그의 또 이 정말 불멸의 기록들, 그리고 정말 이 엄청난 기록들을 쌓은 선수이지만 이 시상식에 있어서는 또 친정팀이 없어졌다는 게 또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안타깝기도 하기는 합니다. 하지만 이제 뭐 프로로서는 이적하는 거, 뭐 돈 보고 이적하는 거, 그 비난할 일 아니다. 아니, 당연히 아니지. 당연히 아니지. 맞습니다. 네. 정근우 선수 뭐 스토킹에서도 저에게는 노코멘트 하시더라고요. 그래. 또 조태희님 얘기를 하셨는데 이게 금전적인 걸 가지고 이걸 뭐 이게 맞다 저게 맞다 이렇게 할 필요 할 그게 없다니까. 너 뭐 예를 들어서 너 저기 이거 말고 다른 유튜브에서 돈 더 준다고 해. 가 안 가? 차장님 죄송합니다. 그렇게 됐습니다. 나는 가. 그렇게 나는 가. 나는 여기서 미리 얘기할게. 나는 가. 바로 이적이야. 네. 아 그래요. 지금 이제 얘기 보니까 저는 이것도 굉장히 공감이 갑니다. 박지윤님, 돈은 돈대로 벌고 레전드 대우는 원 소속 팀에서 해달라고 하면 그건 또 욕심이죠. 그렇죠. 뭐 그것도 있죠. 그러니까 팬의 입장에서는 저런 생각 가지시는 것 충분히 이해돼. 충분히 이해가. 그래요. 네. HYUA님, 저는 그런 거 보면 양준혁 선수도 또 신기합니다. 세 곳의 팀을 거쳤는데 뭔가 삼성 선수라는 이미지가 강한 게 뭐 해태도 갔다가 LG도 갔다가 했지만 그게 이제 본인의 의사와는 또 별로 크게 연관이 없었다는 전혀, 게 제일 큰. 전혀죠. 전혀. 쫓겨나듯이 이적이 된 거죠. 선수협의 그 이제 초창기 네. 선수협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도 낙인 찍혀서 트레이드가 되고 또 마찬가지야. 또. 이제 LG로 갈 때도 FA에서 이제 삼성이 불러주면 삼성으로 가겠다 했는데 이제 불러주지 않은 바람에도 이제 LG로 간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차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참 그래요. LLLK 말씀처럼 SK가 선수 은퇴 인색한 구단이 아닙니다. 박정권이나 최병용 선수 보세요. 정근우 선수 안 해주는 건 히스토리를 모르시는 분들이 비난할 거는 또 아니라고 봅니다. 저도 이제 충분히 공감이 가는 그런 부분이네요. MBC에서 네. 얘기해줬네요. 네. 뭐 그동안 다들 즐거웠다고 하는데 그건 이제 가정이니까 네. 그렇습니다. 준혁이 형은 몸에 피색이 또 푸른색인 걸로 그런 이제 이 분위기가 또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여러모로. 네. 그래요. 박병호 선수도 애매하지만 히어로즈의 의미가 강하다. 왜냐? 이것도 역시 구단에서 또 이제 박병호 선수를 안 잡은 거기 때문에 이런 얘기들을 또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참 아쉽죠. FA로 또 이적하는 레전드 선수들이 있다는 거는 이제 팬들에게는 굉장히 아쉬운 일이겠지만 또 이제 은퇴할 때 돼서 또 이제 시상식 기념 이런 하는 행사에 있어서는 참여할 수 없다는 거는 또 선수 입장에서 좀 감안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뭐 저희가 이렇게 해서 이번 주제는 이렇게 마무리를 짓고요. 또 이제 채팅창 좀 소화를 하면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쩔 수 없네요. 크부에 세주는 게 모든 방면에서 적절할 듯 합니다. 뭐 이런 얘기도 해주셨고. 아, 저는 근데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지금 이제 뭐 40주년이라고 맞춰서 이제 40명의 레전드를 이제 선정을 하잖아요. 너무 많은 거 아닙니까, 위원님? 레전드? 네. 레전드는 사실 적어야지. 진짜 극소수로 돼야 가치가 더 높지. 네. 뭐 이렇게 가다가 조금 지나면 한 300명의 레전드 나올. 아, 그럼 뭐 50주년, 이제 10년 더 지나면 이제 50명 선정할게요? 아, 그거 약간. 40주년이라고 이제 40명을 다 선수로 선정하는 게 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제 입장에서는 뭐 이종범 선수, 뭐 양준혁 선수, 선동열 선수, 뭐 이런 불세출의 이승엽 선수, 뭐 불세출의 선수들 굉장히 많잖아요. 이제 그런 선수들만 이제 또 선정을 하고 여기에 뭐 사실 이제 선수들만 지금 40명이 선정이 됐지만 뭐 감독님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야구 기자라든지 뭐 이런 혹은 이제 총재라든지 뭐 해설위원이라든지 뭐 이런 분들이 더 들어갔으면은 더 낫지 않았을까 싶기도 한데 여러분들 또 어떻습니까? 레전드라는 뜻이 뭔가 깎이는 기분이다. 점중이님께서도 또 얘기를 하셨고 뭐 하여튼 그렇습니다. 안치홍님은 한다면 LG예요, SK예요? 이건 전에 얘기했었던 거잖아요. SK. 아 SK가 아니, 난 SK지. SSG 아니지 나는 SK지. SK. 그렇습니다. 바지도 SK. 바지도 SK예요? 그러네. 와이번스네. 그렇습니다. 아유, 그래요. 정근우 선수는 SSG로 기념식 못 하면 타 팀에서 하기는 좀 애매한 부분이 있다. 더벤즈 님, 저도 이제 이해를 합니다. 안치홍 위원님은 당연히 쓰게서 하셔야죠. 아마 41등에 안치홍 위원님 계셨을 듯 아쉽다. 한 칸 차이에 또 서영 님이 얘기를 하셨는데 위원님 레전드 순위 따지면 한 몇 등? 1325등 정도는 될 것 같아요. 왜 이렇게 많아요? 25등 정도. 그 안에는 들지 않을까 나는 그래도? 저런 거 불러도 귀찮아. 뭐 알아가 저런 거. 아, 그렇습니다. 보물비우님 오늘 잠실야구장 볼보이로 나가서 직관하신다고 엄청난 투수전으로 LG가 이기기를 바라봅니다. 그분이구나. 네 맞아요. 저희 정모도 오셨다. 오케이. 그러시구나. 네.
30주년 때 포지션별로 뽑아서 또 40명 뽑은 듯요. 하리모토님 얘기를 하셨는데 아 40명은 너무 많아요. 40 그러면은 연마다 레전드가 있다는 매년마다 레전드가 있다는 건데 그게 좀 의미를 퇴색시키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렇지. 네, 네. 생각이 차이가 있네요. 보니까. 맞습니다. 장성호 선수는 어디 이미지인가요? 혜택이야 한화 롯데 KT인데 레전드 40 선정 안 된 게 좀 아쉽더라고요. 성호는 너무 많이 이적했다. 그래도 기아 이미지가 당연히 그렇죠. 그렇지. 해태 입단인데 성호용은 여튼 네. 뭐 그렇습니다. 네. 어쨌든 20-30명 선적이면 괜찮지만 40명 많다. 또 이프로님께서도 얘기를 하셨는데 뭐 하여튼 그렇습니다. 여러모로 이 좀 다음 50주년, 60주년 때는 더 나은 그런 이벤트가 또 열렸으면 하는 바람에서 좀 잠깐 얘기를 해봤는데 어쨌든 오늘 경기 이 다섯 경기 아무래도 좀 다 열릴 것 같습니다. 다행히도 이제 태풍 피해가 그렇게 뭐 이제 당연히 이제 포항이나 이런 데는 보니까 뭐 난리가 났더라고요. 난리가 난 지역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또 이제 야구가 열리는 데에는 크게 또 지장이 없을 것 같기는 합니다. 어쨌든 오늘 경기도 또 다섯 경기 굉장히 또 즐거울 것 같으니까 또 많은 분들께서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가 오늘 방송을 좀 여기서 마무리를 지어보도록 할게요. 저희는 또 내일 오전 10시에 다시 돌아오겠다 말씀 전해드리면서 오늘은 이만 물러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